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늘 말씀을 함께 상고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늘 돕는 은혜를 더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항상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해된 말씀은 저희들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해 주셔서 저희들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때마다 필요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므로 우리의 삶이 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 주셔서 자신에게나 주위의 사람들에게 유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지난번 이어서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생각했던 것은,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늘 염려스러운 일이 있고 근심된 일이 있어서, 어떤 분은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제 저에게 과거에 어느 땐가 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가 하나님 품속에서 잠을 자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품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품속에서 잠을 자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잠을 참잘 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세상 일로 말미암아서 염려 근심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일 자체보다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시는 것으로, 또 내가 하나님 품속에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을 잘 주무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때 이렇게 어려운 마음가짐이 있는 분들 볼 때마다,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로 원하는 바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지나는 분들을 볼 때에,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여호와만을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여호와는 항상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염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가 보니까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한번 상고해 보고자 말씀을 찾아보는 가운데에, 지난번에 한번 하고 오늘도 계속해서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에,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바꾸어 생각하면, 여호와만을 바랄 수 있는 그런 믿음이면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 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지난번에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 근데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예, 분명하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도 능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해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지난번에 조금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여호와를 바란다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 그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면은 하나님이 보이시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느냐?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해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게 되나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진 이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해 보면은 만대로부터 비밀이 감추어졌는데 그 비밀이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런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도들을 볼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줄 수 있으면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되겠죠.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여기는 보면 위에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또 여기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셨다. 그런데 왜냐하면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예. 여기는 이제 은사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은사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나누어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기 위한 거. 그래서 각각 은사를 가진 우리가 보지요. 그 은사는 각각 다르단 말씀이죠. 그냥 각각 다른 은사를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지금은 우리는 주님을 완전하게 알수 없어요. 희미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님이 이제 오실 때에는 예, 그때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말씀이죠.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도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예, 얼마나 확실하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도님들을 볼때이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고 그 성도에게 나타난 은사를 통해서 성령을 볼수 있을 때에 우리는 어느 곳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배우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배우면 살아간다. 이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거죠. 교회에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도 다시 뭐 결론을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같이 한번 상고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이건 지난번에 했는 것을 되게 한번 복습을 해본 것이죠. 오늘은 두 번째로 시편 130편 7절 말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예, 여기 보면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저지를 수 있는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그런 말씀을 하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바라보아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 지난번에 말씀한 같이 믿는 사람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 이스라엘 영적 자손, 그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영어로는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말은 unfailing love. Unfailing love, 절대로 실패하지 않냐는 사랑, 그것을 인자하심이라. 그리고 풍성한 구속, 여기 보면 풍성한 구속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영어로는 full redemption, full, 완전하게, 완전히 가득 꽉 찼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완전한 구속이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8절 말씀을 보면 저가, 여기는 저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죠.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품으신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우리 하나님 품 속에 있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그런 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가 여기서 팔리고 저기 팔려도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곳에 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여호와의 품에 있는 것. 근데 이제 그 내용으로 보면은 이사야서 46장 4절 말씀. 이사야서 46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예, 여기 보면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그러니까는 태어나서 우리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품으신다 이 말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말씀 여기 보십시오. 내가 지었은즉, 지었다는 말 하나님이 지었었죠. 그 다음에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안는 것 품는 것 다 같은 내용이죠. 더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하여 내리라. 예, 우리를 여기 보면 위에 보면은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다 그러셨는데 모든 자에게서 구속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구하여 내리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또 우리가 안으시고 품으시고, 그래서 안으시고 품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가신다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여기 다 나오죠. 내가 지으신 적,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성령이 우리를 인치셔가지고 우리를 안고 품고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품고 가시는 거죠. 구하여 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으로 해서 우리를 구하여 낸다. 예, 여기 이 말씀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기 보면 위에 말씀대로 unfailing love,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중간에 끝치는 사랑이 아니라 unfailing love니까 끝까지, 그래서 영원한 사랑, 또 완전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이시라. 그 표현은 최상으로 표현한 말이죠. 사랑 그 자체란 말씀이죠. 구하여 낸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같은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은
43장 25절 말씀을 보면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다 품고 계세요. 그런데 나를 그 속에서 품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우리 허물을 도말해 주신다. 그리고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품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우주를 품으시는 참으로 넓으시고 크시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품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친히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해서 우리를 그냥 품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래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러십니다. 또 44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예.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예. 모르시는 건 아니지만 아시지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죄악을 옮기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여름 날씨 보면 오늘도 오는데 막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뭐 우박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것을 경험을 했는데 또 잠깐 지나고 나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여기 보면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또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예,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기억하고 계시는 게 아니란 말씀이죠. 위에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이 품어주신다. 예, 그러면 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능히 견뎌나갈 수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53장 11절 말씀이면 같은 내용입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여기 나의 의로운 종 여기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란 말은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여기 종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렇게 말씀. 친히 담당하신다. 그러니까 다 같은 내용이죠. 우리가 뭘 해서 뭘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신다 그 말씀 아니죠. 전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의 참 우리 말로 언어로 표현할 수 없죠. 이 우주 만물을 품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심이 우리 어떻게 말로 뭐 어떻게 봐야겠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품으실 수 있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에게 우리가 의존한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여기도 보면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 예,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친백성. 예. His own people. 그러니까는 다른 데에서는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양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결코 잃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죠.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보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말, 뺏기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품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은 인자하심과 unfailing love와 풍성한 구속, full redemption. 뭐 부족한 완전하게 구속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할게좀 남겨두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근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경고하심이니라. 경고하심이니라. 이거는 영어로는 look on 혹은 care for. 돌아봐 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를 돌아봐 주셔서 우리를 다그 염려되는 문제를 감당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항상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중요한 것은 마음의 쉼을 얻는 겁니다. 우리 상황과 형편은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형편에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은 참으로 내가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딴게 아니고 여호와 자체라 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거죠. 그때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품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주께 맡겼을 때에 우리가 잠도 편히 잘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단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사랑한 자는 단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unfailing love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기만 하면 단잠을 누릴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계속해서 해나가도록 하고 오늘의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바라는 게 많아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일로 인해서 우왕좌왕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고통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게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애를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이 더욱더 악해가고 정말 더 상황이 어려워가는 이런 때일지라도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품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모든 위험한 것들을 지켜보아야 주시고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수 있게 하시고 내가 주님 품 안에서 평안히 쉴수 있는 남은 그 신앙생활을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